그래서 잘 들어. 일단은 빈칸 추론 문제죠. 근데 이거는 문장이 아니라 그냥 단어 빈칸 추론이야.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풀수 있어요. 그리고 1번부터 있잖아. 첫 번째 문장부터. 그럼 만약에 빈칸 추론 문제가 첫 번째 문장이 있으면 2번, 3번, 4번 밑에 문장을 읽어서 추론하면 돼. 그죠? 근데 여기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 Reliability가 뭐야? 신뢰? 예? 이걸 믿을 수 있는 신뢰? 잘했어요. 신뢰성이야. 얘 명사입니다, 얘들아. 신뢰성. 적어놔. Judgment는 뭐야? 반응이요. 판단력. 다 명사네. Endurance. 인내심. Social ability가 뭡니까? 사회성. 잘했어. Cooperation. 잘했어요. 협동심 혹은 협력. 잘했어. 아, 그럼 빈칸에 들어가면 뭐 이제 명사가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죠? 이해 됐습니까? 위로 다 썼어, 민지? 강민지? 넘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민지 둘이 같이 앉았네. 네. 그다음에 그럼 위로 올릴게요. 일단은 야, 이러 이렇게 약간 좀 어려운 단어는 밑에 설명이 나와. 디스패치가 발송하다야. 그지? 그 다음에 청크는 덩어리, 덩어리를 청크라고 그래. 봅시다. 주어. 우리는 worry가 뜻이 뭐야? 걱정하다라는 뜻이야. 얘는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절로 굉장히 긴 문장이 나왔어. 그죠? 어디까지야? 응? 잠깐만요. 여기까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보세요. 근데 왜냐면 여기까지 해도 되는데 내가 문법상 뭐 되게 중요한 걸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묶은 거야. 봐봐. 우리는 걱정해요. 무엇을? 앞에 문장은 여러분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로버트가 뭐 하는 것을? 야, 여기서 대신요. 목적어 역할하는 뭡니까? 명사절이죠. 명사도 접속사야, 민지야. 넘버원. 봐봐. 앞에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 대신 접속사로 역할을 하면요. 이렇게 지금 목적어로 역할을 하니까 명사절이야. 그죠? 그럼 이 접속사 대띠에다 항상 선생님 주어랑 동사, 뭐 목적어, 아니면 주어랑 동사, 일형식과 오형식의 완전한 문장의 형식을 와야 된다고 했어. 우리는 뭘 걱정해? 로봇들이 뭐 하는 것을? are taking, 가져가다, 여기서 take는. 우리의 직업들을 가져가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죠? 근데 얘가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 하지만, 다시요. 우리는 걱정해요. 로봇들이 우리의 직업들을 가져가는 것을 걱정하지만, just as common problem is, 얘 답이 주치세요. 그리고 별표하세요. 얘는 좀 선생님이 문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As common, common의 뜻이 뭐야? 흔한. 흔한 문제란 뜻이야. 그만큼 흔한 문제란 뜻이야. 그지? 그만큼 흔한 문제는 여하튼 얘가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들 볼 거야. 보일 거야. 얘가 여기서 지금 뭐야? 주어로 쓰였어. 그죠? 그만큼 흔한 문제는 뭐뭐라. The robots are taking. 얘도 지금 문장 앞에 주어와 동사 문장이 있어. 그럼 이 that도 뭐야? 이 앞에 있는 that이랑 똑같죠? 뭐야? 잘했어. 근데 주격보호 역할이야. 봐봐. 주어 is. 선생님 늘 얘기하죠. A is B. A는 B이다. 그럼 결국 뭐야? 니네 A와 B는 같은 거야. 그럼 주어랑 같은 건 뭐야? 주격보호야. 그럼 여기서 대절은요, 주격보호로 쓰였는데, 여기까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주격보호로도 쓰일 수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니네 모의고사 나온 지문처럼. 근데, 다시. 우리는 걱정해요. 로봇들이 우리의 직업들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만, 그만큼 흔한 문제는 로봇들이 또 무엇을,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그지? 그것도 문제라는 거야. 잘 들어요. 근데 얘가요, 지금 니에 봐봐. 얘가요, 주격보호란 말이야. 그죠? 근데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요,
커먼은 형용사지. 영어에서요. as 형용사, 그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 원급 비교야. 여기 원래 as가 생략이 된 거야. 뭐뭐한 만큼 뭐뭐한 이런 뜻이야. 근데 얘가요. 쓸게. 이거를 주격보라는 것은 얘들아, 주어와 같은 동일한 대상이야. 원래 이 문장은 요거야. 이해를 해야 돼. That the robots. That the robots are taking our, 일단 여기 뭐가 들어갈지 몰라. is just, 빨간색으로 쓸게, 이어서. is just as common a problem이야. 원래 이 문장이야. 그러면 얘가 주어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주어네. 그지? 미안. 여기 일단 빈칸까지 있는 데가 주어야. 그죠? 그리고 얘가 동사잖아. 그럼 원래 얘는요. 얘가 주격 보어야. 원래 문장. 근데 왜 이렇게 바꿨냐? 영어에서 선생님이요. 주어. 문장의 맨 앞에 오는 문두가, 민지야, 넘버러, 잘 들어. 문장의 맨 앞에 오는 주어가 이렇게 길면은 보기 좋은 거라고 했어? 안 좋은 거라고 했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문장의 제일 뒤로 끌어내린 거야. 그리고 주격 보어가요. 지금 문장의 제일 앞으로 왔잖아. 얘를, 엄밀히 말하면요. 얘는 도치구문입니다. 아, 원래 우리가 도치를 쓸때 도치구문이라는 게 뭐야? 그래, 뭐와 뭐가 바뀌는 거야? 주어랑 동사가 바뀌는 거야. 근데요, 얘는요, 도치구문인데 선생님 여기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주격보호야. 이렇게 형용사의 역할하는 주격보호를, 미안, 약간 펜이 이상해. 문장의 제일 앞으로 끌어다 쓸수 있는 게 도치구문입니다. 아, 주격보호로, 봐봐. 주격보호로 쓰인 just as common a problem이 문장의 제일 앞으로 오면서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지금 여기서 얘는 도치구문으로 쓰였다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변형이 돼도 맞아요. That the robots are taking our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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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just as common a problem. 이해됐어? 그런데 다시 얘를 또 이제 어렵게 이제 봐봐. 대시요. 길어. 너무 길어.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대시 주어로 쓰인, 봐봐. 명사절을 뭘로 바꿀 수 있어? 대시 길어. 그러면 진짜 주어인 대시를 뒤로 끌어내고 앞에 뭘 붙였을 수 있어? 가짜 주어? is을 걸 수도 있어. 얘를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해. 봐봐. is로 내가 바꿔봅니다. 그럼 뭐야? it is 뭐야? just as common a problem that the robots are taking our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it 가주어 that 진주어 구문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장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물론 여기 포함이 되겠지만 이렇게 또 다른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으로 변형이 가능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얘는 도치입니다. 지금 주격보호가 주어로 앞으로 튀어나간 도치야. 그리고 정말 선생님 부탁하겠는데 도치구문에서는 동사 건드는 거 아니야? 왜?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동사는 언제 건드는 거야? 동사 강조해서 건드는 거야. 도치는요, 도치구문은 언제 써? 민지야, 넘버원.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 뭘 강조해? 도치구문에서 쓸수 있는 거 정해져 있잖아. 명사 강조 돼, 안 돼? 안 돼. 시간 부사나, 시간이나 아니면 장소나, 그죠? 요렇게 주격 보호를 강조하고 싶을 때 도치를 사용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일단 여기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몰라. 그럼 첫 번째 문장 다시 해석해요. 우리는 걱정해요. 로봇들이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가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하지만 그만큼 흔한 문제는 뭐야? 로봇들이 우리의 뭐도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을 가져가는 것처럼 흔한 문제는 우리의 뭐도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시원이 이해되니? 그러면 2번 문장 보자. Large, 야, warehouse가 뜻이 뭐야? 창고인데
얘가요, 여기서 얘 해석이 중요해요. Behind the scenes. 얘를 봐봐. Common이 계속 나와. Common은 뜻이 뭐야? 일반적인, 흔한이야. 근데 요로, 이렇게 하면 되네. 헷갈리니까. 얘를요, 내가 그냥 적어놔. Behind the scene은요, 배우라는 뜻이야, 배우. 배후가 뭐야? 그죠? 그러면 today's economy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오늘날 경제의 배후, 흔한 배후인. 이해됐어? 다시요. 봐봐요. 큰, 엄청나게 큰 창고들인데 봐봐. 엄청나게 큰 창고 안에서 오늘날 경제의 흔한 배후인 엄청나게 큰 창고 안에서는 이란 뜻이야. 이해됐어? 물류센터란 뜻이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봐봐. 웬만하면 다 택배 하잖아. 엄청나게 뭐 쿠팡이니, 호서나 직주, 마켓컬리니, 그죠? 네이버 쇼핑이니. 엄청난 물류센터를 갖고 있잖아. 그 소리야. 다시요. 오늘날 경제의 흔한 배후인 거대한 물류창고에서는, 창고에서. 이해됐어? 시원아, 이해돼? 이거 지웁니다. 이거 적어놔. 이해 안 되면은 이런 거 해석하기 어려워요. 다시요. 오늘날 경제의 거대한 흔한 뭐야? 흔한 배후인 거대한 창고, 물류 창고에서는 인간 집게야. 피커는 집게란 뜻이야. 집게. 집게. 인간 집게들은 hurry around, 서둘러, 서두릅니다라는 뜻이야. 자, 다시 얘가 동사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야. 다시요. 인간 집게들은 hurry around 서두릅니다. 뭐 하면서. grab 뜻이 뭐야? 집다야. 아, 뭐야? 분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인간 집게, 그러한 거대한 창고에서 인간 집게들이 서둘러 한대. 뭘 하면서? 분사 구문.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 내가 해석도 적어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 뭐야? 뭐 하면서? Grabbing products off shelves and 뭐야? 프로덕츠는 여기서 뭡니까? 생산품들이지. 생산품들을 쉘브즈는 선반이야. 선반에서 집으면서. 그리고 뭐야? 등의 접속사. 그러면 등의 접속사는 앞뒤 뭐야? 문법적으로 동일한 것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무빙도 뭡니까? 분사 구문이죠. 다시 거대한 창고에서 인간 집게들을 뭐야? 서두른대요. 뭐 하면서? 생산품들을 선반해서 집으면서. 그리고 moving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게 뭐야? 앞에 있는 뭡니까? 생산품들입니다. 체크해놔. 이 생산품들을 뭐야? 뭐 하면서? 어디로 옮겨요? where이 나오면 뭘 의심해야 돼? 관계부사 아니면 의문사야. 근데 봐봐, 호빈아. 여기서 보세요. 얘가 관계부사면은 뒤에 어떠한 문장이 와야 돼? 완전한 절, 완전절이 오는지 봅시다. 그들은 can be, 뭐야? fact, 포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dispatched, 뭡니까? 발송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완전절이 왔어. 그럼 얘는 뭐야? 관계부사죠? 그러면 여기에 야, 관계부사 where는 앞에 선행사로서 뭘 써야 되는 거야? 당연히 명사가 돼. 어떤 명사가 가야 돼? 장소를 가리키는. 뭐가 생략이 됐어? The place가 생략이 된 거야.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 the place가 생략이 됐습니다. 다시요. 두 번째 문장.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2, 3, 4 문장을 이해를 해야지 첫 번째 문장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 다시요. 오늘날 경제의 흔한 배우. 배우인 거대한 창고에서는 인간 집게들이 서두릅니다. 뭐야? 생산품들을 선반해서 집으면서 그리고 그 생산품들을 어디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대가 가리키는 건 누구라고? 대가 물론 그들이 내용이 뭐야? 대인은 프로덕트겠지. 생산품들이겠지. 그 생산품들이 뭐야? Can be packed 포장이 되어질 수 있고 발송이 되어질 수 있는 장소로 옮기면서. 이해됐어요? 야, 3번도 중요해요. 3번 생각해봐. 봐봐. 3번도
뭐가 주어야? 더 보이스가 어디 있어? 얘 아니야? 얘가 주어야? 원래는? 얘가 동사야? 인디야. 귀속이잖아. 얘 장소부사야. 얘도 지금 도치구문입니다. 얘. 그 다음에 얘. 다 도치구문이야. 다시요. 헤드피시즈가 뭐야? 헤드셋이야. 이렇게 뭔가를 이제, 이어폰이라고 할게. 이어폰. 이해 됐어? 이어폰이 귀속 안에 있습니다. 이해 됐어요? 도치구문이야. 넘버원 강민지 잘 들어. 다시. 이어폰들이, 그지? 우리 니네가 이제 듣는 이어폰. 이어폰들이 귀속에, 그들의 귀속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인간 직계들이겠지. 이해 됐어? 상품들이 아니라 인간 직계, 일하는 인간 직계들. 그죠? 그 일하는 인간 직계들 귀속에는 이어폰이 있습니다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요, 동격이야. 그 이어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 이어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 이어폰은 뭐야? The voice of Jennifer. 제니퍼라고 불리는 제니퍼의 목소리인데 다 동격입니다. 얘가 결국 얘야. 꼬마꼬마 동격이잖아. 그죠? 동격. 얘가 결국 얘야. 다 같은 거야. 다시요. 제니퍼의 목소리, 제니퍼의 귀 속에 있는 이어폰을 제니퍼의 목소리인데 그 제니퍼는 누구야? A piece of software. 소프트 프로그램의 한 일부분이야. 이해됐어? 근데 귀 속에 있는 이어폰이 뭐래요? The voice of Jennifer. The voice of Jennifer가 뭐란데? Tells. 말한대요. 뭐라고?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 누구야? 네? 야, 생산품들이야? 아니면은 뭐야? 인간 직계들이잖아, 얘야. 체크해놔. 다시요. 귀 속에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인 제니퍼는 인간 직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서 where는 의문사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잖아. 그리고 뭐야?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했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호빈이? 순이 이해돼? 다시요. 요초야, 자면 안 돼. 정현서가 해석해봐. 내가 다시 시킬 거야. 아, 또 중요합니다. 컨트롤링에, 이거는 뭐야? 얘도 분사구문이잖아. 컨트롤의 뜻이 뭐야? 통제하면서. 이해됐어? 뭘 통제해? 분사구문이야. 통제하면서. 뭐, the smallest details of their movements. 인간 직계들의 아주 작은, 소소한 움직임까지 통제하면서. 이해됐어요? 이해돼, 강민지? 그럼 봐봐. Jennifer. Jennifer는 사람이야. 로봇, 그, 뭐야. 이어폰의 목소리야. 프로그램에 대한 목소리야. 제니퍼는 breaks down이 뜻이 뭐야? 쪼갭니다. 부수입니다. 쪼개다야. 제니퍼는 쪼갭니다. 무엇을? 야, instructions가 뜻이 뭐야? 지시사항을, 지시사항이야. 지시사항을 잘 들어요. 야, 이거 수거야. break down A into B는요, A를 B로 쪼개다야. 니네가 흔히 말하는, 야, 왜너 나보고 실실 쪼개? 이거 아니야. 잘 들어. 제니퍼는 지시사항을 세분화 시킨다, 이거야. Into tiny chunks. 아주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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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조그마한 덩어리로, 뭐야? 쪼갠다는 건 뭐야? 지시사항을 세분화 시킨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시연이? 다시요. 그 제니퍼라는 장치는 지시사항을 뭐야? 어떻게? 잘게 쪼갠대요. 이해됐어?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지시사항을 세부적으로 나눠? 야, 미니마이즈가 뜻이 뭐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등위 접속사잖아. 그러면은 여기 뭐가 생략이 된 거야? 투부정사의 투가 생략이 된 거야. 체크해놔. 그리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화하기 위해서
제니퍼라는 장치는 지시사항을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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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세분화한다라는 뜻이야. 내용이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나 같으면요, 여기에다 이렇게 네모칸 하세요. 그리고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여기다 이렇게 네모칸 하세요. 외우세요. 시험 나가요. 아, 그럼 로봇가 왜 지시사항을 디테일하게 내리는 이유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얘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뭐야? Rather than picking 18 copies of a book off a shelf. 무슨 말이야? Rather than의 뜻이 뭐야? 문상고, Rather than의 뜻이 뭐야? 오히려 뭐뭐보다 현사에 일어나. 내가 이거 해석시킬 거야. 오늘 해석 통과 못하면 내일도 부를 거야, 진짜. 정신 차려. 뭐보다. Picking은 뭐야? 집다야. Picking 18 copies of a book off a shelf. 선반에서 18권의 책을 집는 것보다 the human worker. 그죠? 인간 노동자들을 would be 뭐야? Politely instructed. 인간 노동자들은 would be politely. 여가 뭐야? 부사죠? 정중하게 instructed. 수동태입니다.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동태야. 다시요. 인간 노동자들은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지시사항을 전달받을 것입니다. Would be instructed.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뭐 하라고? 다섯 권씩 지불하고. 이해됐어? 일을 할때 책을 18권을 옮기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져. 그럼 우리 같으면 한 번에 그냥 18권 옮기는 게더 낫잖아. 근데 제니퍼는 그렇게 안 시킨다는 거야. 왜? 아까 위에 나왔어. 18권씩 옮기다가 책이 쏟아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산성을 뭐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시사항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분화시켜서 내린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은요, 원래 우리는 18권을 한 번에 잡는 것보다, 그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보다, 제니퍼는 인간한테 뭘 시켜? 5권씩 지불하고. 그리고 봐봐. 그리고 또 다른 5권씩 지불하고. 그럼 10권이야. Then yet another five. 그리고 또 다른 5권을 지불하고. 그죠? 지시사항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another three. 3권을 옮기라고. 이해됐어? 봐봐. 8번. Working in such conditions. 중요하죠? 별표. Working, 동명사죠. 얘가 지금, 얘들아, 여기서부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명구야. 수식어 보잖아요. 얘가 실제 주어야. Working. 이거 어떻게 해석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Working in such conditions. 그딴 상황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은 reduces, 중요하죠. 여기서 얘네 감소하다가 아니라 격화시키다란 뜻이야. 격화시키다야. 그리고 주어가 동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경우 동사는 항상 몇 인칭? 3인칭 단수 취급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미안해. 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어. 다시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죠? 일을 하는 것은 reduces, 격화시킵니다. 무엇을? 사람들을 격화시킨대. 사람들을 격화시킨대. 뭐로써? Two machines. 기계로. 얘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계로 격화시키는 거야. 얘들아, 얘 투부정사 아니야. 기계 명사잖아. 그럼 얘는 전치사겠지. 얘는 전치사야. 그리고 얘가 뭡니까? Reduce A to B. 적어놔. 수고야. Reduce A to B는요. A를 B로 깎아내리다, 격화시키다란 뜻이야.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을, 뭐야, 사람들을, 뭐야? 뭘로 격화시킨대? 기계로 격화시킨대, made of flesh. 살로 만들어진 기계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야 될까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Which were made of flesh야. 근데 그게 생략이 된 거야. 이해 됐어? 그러면 밑으로 내립니다. 봐봐.
미안해. 오늘 사실 잠깐만요. 잠깐만. 내 노트북이 이상해. 보세요, 봐봐. 그래서 rather than 뜻이 뭐라고? 호전아, rather than이 뜻이 뭐라고? 네? 오히려 뭐뭐보다죠? asking이 뭐야? 여기서 us는 누구야? 인간이죠. 인간의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ask a to 부정사는 a에게 to 부정사를 하라고 요청하다야. 다시 사람입니다. human worker야. 위에 나왔어. 인간 노동자들이야.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ask라는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가 왔을 때 목적격 보호로 반드시 어떤 형태를 쓴다? 투부정사 형태를 취합니다. 그죠? 투부정사 형태. 다시요. 그리고 OR은요,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 여기 앞에 뭐가 생략이 돼서 똑같이 투부정사 투가 생략이 된 거야. 다시. 우리들에게 asking us to think, 생각하라고 요청하기보다는, 그리고 뭐야? adapt, 수용하라고, 적응하라고 요청하기보다는 the Jennifer unit, unit는 장치란 뜻이야. 그 Jennifer라는 장치는, 얘가 주어져? 그 Jennifer라는 장치는 takes over는 뭐야? 가져가다란 뜻이야. 가져가다. 그 Jennifer라는 장치는 takes over, 가져갑니다. 뭘? the thought process. 사고 과정을, 생각의 과정을, 생각하는 과정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트리치가 뜻이 뭐야? 대합니다. 그죠? 대합니다. 누구를? 노동자들을 뭐로써? As an, 뭐야? inexpensive source of some visual processing and a pair of opposable thumbs. 뭐가 길어. 그러니까 얘는요, 얘들아, 이렇게 문장이 길다고 얘가 문장이 아니야. 여기서 as는 뭡니까? 전치사야. 그러면은 이 as 뒤에 이긴 문장은 다 명사 덩어리입니다. 명사구예요. 잘 들어. 그러니까 제니퍼라는 장치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과정을 가지고 가. 그리고 인간은 뭘로 돼? 값싼 뭐야? source of some visual. visual이 뭐야? 시각적인 뭐야? processing이 뭐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시각적으로 뭐 processing 뭐야? 어떤 시각적으로 뭐야? 어떤 프로세싱의 뜻이 뭐야? 야, 프로세스가 뜻이 뭐야? 과정 어? 제거 처리하는 처리하는 그럼 뭐야? 처리하는 잘했어. 시각적으로 어떤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원천으로. 이해됐어? 근원으로. 다시요. 그러니까, 제니퍼라는 기계는 우리 인간 노동자들을 뭐로써 돼? 값싼. 시각적인 어떤 처리 능력을,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는 값싼, 뭐야? 어떤 원천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또 뭘로 생각하면 돼요? 어퍼저블이 뭐야? 마주 볼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여하튼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어떤 노동력의 원천으로 생각한다 이거야. 이해 됐어요? 이해 돼? 그럼 이거 들어갈 만 썼죠? 이거, 일단. 그럼 보세요. prevailing이 뜻이 뭐라고? 여기서 view가 뜻이 뭐야? 관점이야. 잘 들어. 뭐 사이에서? 어몽은요, 뭐뭐 사이에란 뜻이야. 그죠? 뭐뭐 사이에. 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면구야. 진짜 중요한 주어는 prevailing view죠? 지배적인 관점, 주된 관점. 여기서부터 얘는 전면구입니다. 뭐야?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지배적인 견해는 다시 발달 디벨로먼탈이야. 왜얘 형용사 썼어요? 뒤에 얘는 뭐야? 명사지.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디벨로먼탈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근데 해석은 그냥 선생님 간단하게 할게.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견해는
이해됐어? 뭐뭐입니다. 뭐래요? 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A is B는 뭐야? A가 주어면 B도 뭐야? 주격 보어야. 즉,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주된, 뭐, 지배적인 주장, 견해는 뭐래요? 그럼 여기서 that은 뭐야, 한영아? 명사절이겠죠. 주격 관계된 명사를 쓰였으니까. That, 뭐래? People are active contributors to their own development. 뭐야? 얘가요, 지금 접속사 역할이잖아.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사람들이 뭐래요? Active contributors. 능동적인, 적극적인 기여자입니다. 뭐에 대해서? To their own development. 그들 스스로의 발전에 대해서. 얘가 주제 문장에도, 아, 이거 31번은 너무 쉬워. 다시. 아하.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주된, 지배적인 견해는, 주장은 뭡니까? Is that people are active contributors to their own development. 사람들이 적극적인 기여자라는 거야. 그들 스스로의 발전에. 그러니까, 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뭐야? 그 발전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뜻이야. 이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은 결국 누가 돼야 돼? 강민지 넘버원? 자기 스스로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이걸 주제입니다. 그럼 봐봐. People. Influence가 뜻이 뭐죠? 영향을 주다는데 얘는 수동태야. 그럼 뭐야?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the physical. Physical의 뜻이 뭐야? 물리적으로 혹은 뭐 신체적으로 and social context 뭐야? 컨텍스트는 여기서 뜻이 뭐야? 어떤 상황, 그러니까 뭐 어떤 신체적이거나 아니면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상황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요. 어떤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인간들은,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인데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오기 지금 in which 내가 늘 얘기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와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얘들아, live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live는 어디 어디에 살다. live는 자동사입니다. 원래 이 문장은요, 뭐야? 이 in의 위치가 원래 내가 여기 써볼게. which they live in 이거야. the physical and social context야. 현수야, 집중. 뭐야? 그들이 살고 있는 뭐야? 되게 실질적이고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환경에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앞에 있는 거랑 얘랑 지금 반복이 되잖아, 중복이 되잖아. 빼. 그럼 뭐만 남아? 전치사 입만 남아. 선생님이요, 영어 문장에서요, 전치사가 끝에 홀로 남겨지면은 좀 어법상 틀린 것 아니야. 보기에 깔끄러워. 그래서 이 전치사를 앞으로, in, 앞, which, 관계대명사 which 앞으로 끌어다 쓴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해되죠? 다시요.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해됐죠? 하지만, 등이 접속사 나왔어. But they also. 여기서 they는 누구야? 사람들이지. 야, player role은 뭐야? 역할을 한다야. 하지만 사람들은 또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 In influencing their development. 여기서요, 봐봐. 뭐야? 그들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얘는요, 얘들아, 전치사잖아. 그럼 여기서 influencing은 당연히 뭐야? 동명사겠죠? 다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환경 안에서 영향도 받지만, 수동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또한 어떤 역할도 안 돼요. 영향을 주는 역할도 해. 그들의 발전에. 뭐에 의해서? by, 야. 전치사 뒤에 동명사는 뭐야? 무엇무엇을 함으로써 라는 뜻이야. By interacting with는 뭐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해석이 잘안 되는 사람은 적어놔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죠? By 플러스 동명사는 무엇무엇을 함으로써 라는 뜻이야. 다시요. 사람들은 그들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역할도 해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리고 changing, 뭘? 변화하면서, those contest, 그들의 환경, 그러한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이해 됐어요? Even infancy, infancy가 뜻이 뭐야? 유아야, 애기야.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유아도 influence, 영향을 받는 거야, 주는 거야? 얘는 능동이잖아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영향을 줍니다. 어디에? The world. 그들 주변의 세상에. 이해 됐어? 얘는 사실은요, 잠깐만. The world가요, 목적어고, around 되면 전면구잖아요. 사실. 어린아이들도 영향을 줍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construct가 뜻이 뭐지? 구성합니다. 무엇을? 잠깐만, 뭘 구성해? Their own development. 그들 스스로의 발전을 구성합니다. 구성하기도 합니다. 라는 뜻이야. 그렇죠? 이해되니? 뭘 통해서? 야, throw가 뜻이 뭐야? 무엇 무엇을 통해서? 이거랑 똑같은 동의어. 우리 앞에 했는데. 저거 나 via입니다. via. 똑같은 말, via야. 무엇 무엇을 통해서? via.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뭘 통해서? Their inter, 뭐야? Interactions, 뭡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야, 그러면, 야, 여기서요. Interacting, interaction. 잘 알고 있어야 돼. Consider가 뜻이 뭐야? 생각을 해봐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고려해봐라. 이런 뜻이야. 근데 Consider는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으로 돼. 한번 생각을 해봐라. On infant. 한 아이가, 관계사절이죠? Who smiles at each adult. He sees. 봐봐. 어디까지야? Who smiles at each adult? 여기까지 할게요. 이것도요. 여기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뭐가 빠졌어? Who나 whom이나 대시 다 빠진 거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한 어린아이를 생각을 해봐라. Who smiles at each adult? 야, each adult가 뜻이 뭐야? 이런 성인. Each adult. Each 뒤에는 단수와야 돼, 복수와야 돼, 단수와야 돼. 그가 보는, 끊을게요. 그가, 여기서 he는 누구야? I야. 그가 보는 각각의, 그지? 어른들에게 웃고 있는, 미소를 띠는 한 아이를 생각해봐라. 라는 뜻이야. 다시요. 여기서 희는 누굽니까? 이 얼라입니다. 아기야. 같은 대상. 다시요. 한 아기를 한번 생각해봐라. Who smiles at each adult he sees. 그가 보는 어른들에게, 어른들마다, 어른들에게 미소를 짓는 한 아이를 생각해봐라. He. 여기서 아기죠. 지지관계. 그 아기는, 그 어린아이는 influences, 영향을 끼칩니다. His world, 그의 세상에서. 그의 세상에. 왜? Because, 왜 영향을 끼쳐? 체크해놔, 연결사. 왜 영향을 끼칠까? Adults, 우리 맨날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법, 수거 뭐야? Adults are likely to smile.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감문지 number one?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지? 어른들도 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use baby talk. 아기가 쓰는 말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nd play with him. 아니 여기서 힘은 누구야? 현서야. 그래 다시요. 봐봐, 아기가요, 세상을, 자기가 속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왜? 애가 어른을 보고 웃으면 어른들도 뭐야? 애를 보고 따라서 웃을 가능성이 있고, 애기 말을, 오, 그랬죠? 그리고 애기 말을 따라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그 아기와 함께 놀아줄, 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In response 뭐야? 반응에서. 애기가 웃는 것에 반응해서. 이해됐지? The event brings. Brings A into B는 뭐야? A를 B로 끌어오다야. 다시. A를 B로 끌어오다. 그러면 뭐야? The infant. 그 어린 아기는 뭘 끌어온대요? 어른을 어디로 끌어온대요?
야, 클로즈 컨택트가 뭐야? 친밀한 접촉, 친밀한 관계로 끌어당긴다 이거야. 다시, 그 아기는 성인들, 어른들을 친밀한 관계, 접촉으로 끌어옵니다. 분사구문이죠?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끌어와? 그거. 니네 봐봐. 유모차 타고 가다 어떤 애기가 광민지 넘버 원이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애기가 넘버가서 웃어. 아, 생글생글 웃어. 뭐, 왜 저래? 뭐야? 이렇게 욱해? 아니죠. 어, 너무 귀여워. 그러면서 걔 보면서 웃을 거 아니야. 집중해. 그럼 봐봐. 그 어린 아이기는 어른들을 친밀한 관계로 끌어옵니다. 뭐 하면서? Making one-on-one interactions and creating opportunities for learning. 1대1 상호 관계야. 친밀한 관계니까 1대1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잖아. 그죠? 1대1 뭐야? 상호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아, 등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크리에이팅도 뭡니까?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그 어른과 1대1 관계를 뭐 상호작용을 형성하면서 만들면서 그리고 크리에이팅. 야, 메이크랑 원래 크리에이트랑 똑같은 단어잖아. 그죠? 만들다, 창조하다. 뭐 하면서 어떤 무엇을 만들어? 야, 근데 내가요. 나 같으면요. 니나 그런데 나는 이거 빈칸 추론을 내겠어. 이렇게 체크해놔. 아. 1대1 상호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기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아이고, 미안. 색깔 같은 걸로 할게요. 애기들이 똑똑한 거예요. 그죠? 이해됐어? 어떤 말인지? 밑으로 내립니다. 봐봐. 아까 인게이지가 뜻이 뭐라고 했지? 관심을 끌다, 사로잡다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바이, 뭐뭐 함으로써. 세상을 뭐 함으로써?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 뭐야? 관심을 표하면서. 이해됐어?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 관심을 표하면서. 그리고 뭐야? 생각하면서. Being curious.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interacting with people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건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어떤 세상은 뭐야? 계속 이 소리야 같은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모든 세대의 각각의 개인들은 뭐래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주제 문장이잖아 다시요 그럼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다시요 자신들, 그들 세상의 주변에 관심을 표하면서, 그죠? 생각하면서, 그리고 being curious, 호기심을 가지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and interacting with people,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건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 봐봐. 얘가요, 목적어 1, 목적어 2, 그리고 목적어 3입니다. 다시요.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건들과 사물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 주변의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호비나, 각각, 모든 세대의 각각의 사람들은 뭐 한대요? 들어갈 말, 빈칸 추론으로 알맞은 문장 뭐야? 몇 번일까요?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아까 내가 첫 번째 문장이 이미 주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깠잖아요. 다시.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지배적인 견해는 인간들은 적극적인 기여자다라는 것이다. 뭐야? 그들 스스로의 발전에 있어서. 그럼 인간은 애기들도 그래. 애기들이 왜 어른들한테 미소를 짓냐? 어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야? 뭘 얻는다고 그랬어? 어? 경험도 쌓고, 뭐야? 학습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보자. 그러니까 애기들도 스스로 뭐야? 자신의 발달을 위해서 자신의 발달에 기여하는 인간이라는 거야. 나이에 상관없이.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가면 뭐야? 호선아. 몇 번이야? 5번입니다. 적어놔. Manufacturers of their own development.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해석시킵니다. 종이에 나갈 거야.